자, 우선 이제 우리 실습 준비를 할 건데요. 자, 예제가 너무 복잡해져 버려서 제가 새로운 파일에다가 이제 쿠키 관련된 예제를 이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름은 app_cookie.js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익스프레스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var exp require express라고 해서 express를 우리 가져와야 되죠. 그리고 앱은 express를 호출하면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객체를 받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이 애플리케이션 객체에 listen을 해서 저는 3003번 포트를 쓸게요. 3000번 포트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시다가 만약에 어떤 동작할 때 포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온 포트 번호를 바꿔보세요. 예, 그 포트를 누가 쓰고 있으면 여러분이 쓸 수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console log 3003번 포트 땡땡땡 이렇게 했습니다. 왠지 얘는 이후에도 쓸수 있으니까 요거 이제 우리 duplicate 시켜가지고 app_template이라고 할게요. 뭔가 좀 예제가 복잡해지거나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으면 저는 app_template.js를 나중에 쓸래요. 자, 요거 빼놨고요. 그리고 app_cookie.js라고 하는 저 파일에다가 이제 우리 쿠키 관련된 예제를 실행을 시켜 볼 겁니다. 일단은 app_cookie.js가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슈퍼바이저에서 저는 app_cookie.js 자, 3003번 포트가 커넥티드 되었다라고 나오니까 뭐 여기 있는 코드는 잘된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요거를 해볼 거거든요. 제일 먼저 요거 있죠? 우리 접속할 때마다 카운트 번호 올라가는 거. 자, 요걸 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저는 쿠키로 접속했을 때 쿠키? 카운트로 접속할 때로 할까요? 카운트로 접속했을 때 카운트가 일씩 증가하게. 자, 그러면 이제 잘 아실 수 있죠? 카운트 function 이렇게 하고 request response 이렇게 해서 response에 send로 뭘 하면 되냐면 뭘 하면 되죠? 갑자기 머리가 비었어요. 자, count는 얼마 라고 하는 정보가 보여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카운트로 접속했을 때 정말 저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뒤에 숫자만 나올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쿠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쿠키를 구현하는 쿠키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을 깔아야 돼요. 예, 이 익스프레스는 쿠키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어디서 볼수 있냐면 express.js의 그 문서에서 API 레퍼런스에 가보시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제 좀 웹개발을 해봤다. 그럼 쿠키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익스프레스에서는 쿠키를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여러분이 막 둘러보겠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익스프레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명령들이 들어있는 API 문서로 와서 쿠키라는 것이 리퀘스트 리스폰스 할때 주고받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아마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에 관심을 가져볼 겁니다. 리퀘스트를 클릭해 보니까 여기 있는 명령 중에 쿠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request.cookies라는 것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아, 이게 쿠키구나라고 해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여러분이 쓰면 되는데 잘 보니까 이 쿠키 파서라는 미들웨어라는 것을 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대충 얘기를 보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클릭해서 보면은 쿠키 파서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는 npm 페이지로 이동을 하네요.
거기에 보면 쿠키 파서라고 하는 익스프레스의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방법대로 우리가 쿠키 파서를 설치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저는 npm install cookie parser라고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세이브해서 우리의 package.json 파일 안에도 포함을 시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모듈을 설치했고요. 그러면 이 설치한 모듈을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방법을 보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해서 자, 이렇게 쿠키 파서를 require해서 쿠키 파서 모듈을 변수에 담고요. 그 다음에 express에서 app use를 통해서 쿠키 파서라는 것을 이렇게 등록시켜준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쿠키 파서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면 이 쿠키 파서라고 하는 미들웨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탁 달라붙습니다. 그럼 우리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는 정보 중에 이 쿠키 정보를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처럼 아까 보셨던 그 쿠키 정보를 안 볼래요? 자, 아까 보셨던 쿠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 있는 쿠키 파서라고 하는 이것이 중간에서 그걸 해석해갖고 우리가 리퀘스트 객체나 리스폰스 객체를 통해서 쿠키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럼 한번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좀 해보죠. 자, 우선 카운트로 접속했을 때 카운트로 접속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쿠키 정보는 어떻게 세팅을 하면 되냐면 익스프레스의 API 문서를 보시면 나와 있긴 한데 뭐 저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지금 하려는 것은 웹서버에서 웹브라우저에 응답할 때 카운트라고 하는 쿠키의 값을 1을 세팅해서 그걸 웹브라우저에게 보낼 거예요. 자, 그러면 응답할 때 보낸다. 그럼 뭐예요? 리스폰스죠. 응답은 리스폰스니까 RES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쿠키라고 하는 메소드 저 리스폰스 안에는 여기 있는 그 쿠키 파서로 인해서 쿠키라고 하는 메소드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카운트의 값으로 저는 1을 준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실행을 먼저 시켜볼게요. 자, 여기 인스펙트를 열고서 이 인스펙트에서 네트워크로 간 다음에 네트워크에서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카운트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 자, 여기 리스폰스를 보면 이때 아까는 없었던 setCookieCount1이라고 하는 내용이 심어져 있죠. 그럼 웹브라우저는 저것을 받아서 count1이라고 하는 쿠키 값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웹페이지로 로컬호스트 3003으로 접속하게 되면 웹브라우저는 이 쿠키 값 count1을 전송할 겁니다. 자, 그럼 정말 그런지 한번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자, 제가 리로드를 해서 한 번 더 접속을 해봤어요. 그리고 리퀘스트를 보면은 리퀘스트에 쿠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제일 끝에 보시는 것처럼 count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우리의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게 count1이라는 값을
전송한 겁니다. 그러면 이 Node.js Express Application에서는 어떻게 웹브라우저가 전송해준 쿠키 값을 가져올 수 있냐면, 요건 이제 웹브라우저가 전송한 거잖아요. 요청한 거죠. 영어로 request 한 거죠. 그러면 이 request라고 하는 저 객체에 cookies라고 하는 객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궁금한 값은 count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요 정보는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게 전송한 쿠키의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이 count 뒤에 바로 이 값인 1이 와야지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리로드를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숫자 1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브라우저를 껐다가 다시 켜도 여기 있는 1이라는 숫자를 보여줄 겁니다. 즉, 웹브라우저가 여러분의 상태를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그 서버에 접속할 때 다시 1이라는 값을 주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요 주소 있잖아요. 이 주소가 달라지면 웹브라우저는 쿠키 값을 전송하지 않아요. 즉, 쿠키의 값은 같은 주소에 해당되는 사이트 안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왜냐? 웹브라우저가 그렇게 동작하기 때문에.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숫자가 1씩 증가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우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저는 count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 count라는 변수에다가 쿠키 값을 담을게요. 여기 있는 값은 웹브라우저에서 요청한 값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쿠키를 구운 적이 없다면 웹브라우저는 어떤 값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count의 값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자, 이렇게 요 count의 값이 만약에 없다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값이 없으면 걔는 false로 칩니다. 있으면 true로 치고 자, 없다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아예 중괄호로 해야겠네요. 헷갈리실까봐.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쿠키의 값이 있다면 쿠키의 값을 count라는 변수의 값으로 하고 없다면 count의 값을 0으로 하는 거예요. 초기화를 일단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의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요청한 쿠키의 값은 이거는 사실 문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전송해도 걔가 올 때는 문자로 그냥 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브라우저가 전송해준 쿠키의 값을 우리가 강제로 숫자화 시켜야 됩니다. 자, 그때 parseInt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의 그 기본 내장되어 있는 어떠한 값을 int, 정수란 뜻이에요. 정수, 숫자로 강제로 바꿔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 여기 있는 이 값은 자연스럽게 문자 1이 들어왔을 때 걔는 얘를 실행시킨 결과 숫자 1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는 이제 count라는 값을 주고 그 count라는 값에다가 1을 더하면 기존의 count 값에 1이 더해진 값이 count 값으로 cooking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올라온 값 이렇게 할까요? 차라리 이렇게 자, 그렇게 카운트의 값을 1 올리고 그 값을 화면에다가 이렇게 출력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1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카운트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구현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쿠키에 대한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실용적이고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